네,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이번에는 마마무 솔라님의 다이어트 식단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마무 솔라님의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아침에는 고구마 한 개, 두유 한 팩, 그리고 사과 반쪽을 먹고요. 점심을 두 번으로 나눠서 먹는데 첫 번째 점심은 현미밥 한 공기랑 닭가슴살 한 팩,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심을 먹을 때는 닭가슴살 한 팩, 그리고 그 감을 먹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는 계란 두 개랑 또 감을 먹습니다. 저는 감 대신에 제철 과일인 참외를 먹어줬고요. 그러면 먼저 영상 보고 오실게요. 네,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20분이고요. 저는 아침 식단인 사과 반쪽이랑 고구마 한 개, 그리고 두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20분이고요. 저는 오늘 오후 출근하는 날이라서 하루 종일 먹을 식단을 챙겼습니다. 이제 저는 필라테스를 하러 갈 거고요. 필라테스 후에 회사 출근하도록 할게요. 그냥 안 먹어본 맛이다. 이 느낌? 100% 현미예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40분이고요. 저는 마지막 식사로 참외랑 계란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20분이고요. 저는 점심 식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고요. 저는 오늘 유튜브 업로드하는 날이라 계속 바쁘게 보내가지고 이제야 점심 2를 먹습니다. 근데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기도 해서 저녁 식단인 계란 두 개도 추가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0분이고 저녁 식단인 계란 두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순삭. 저는 아침 식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 터지지 않기 위한 거죠. 그래서 되면 이제 4.3kg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엔 다이어트 이후에 2주에서 3주 동안 식단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음식을 과다 섭취하여서 체중이 다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식단을 찾아보던 중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 마마무 솔라님의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유 다이어트, 지엔 다이어트 등등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조금 시도해봤지만 한 번도 개인적으로 그 다이어트 식단을 추천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진행했던 마마무 솔라님의 다이어트 식단은 추천할 만한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저는 배고픔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먹어주고 제 혀와 몸이 원하는 당도 과일을 섭취함으로 잘 충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마마무 솔라님의 다이어트 식단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다이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외부 음식을 섭취하고 요거트나 빵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되 이 식단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식단을 진행할 때 5일 동안 총 2일 필라테스 운동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식단 및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